자,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역시 나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상승이 2명, 하락이 2명, 보합이 1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미래생명자원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타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신흥 SEC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한국카본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2400선이 붕괴가 됐네요.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더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게 금리 인상 때문이고,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금리 인상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시기 때 뭐 자금을 풀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팬데믹 시기에 과도한 친환경 정책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해가지고 미국 금리가 3.5% 정도까지 올릴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올릴 수도 있다. 3.5%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 강력하게 좀 이루어진다면은 2000포인트 까지도 좀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추세 자체가 강한 이제 계단식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제 팬데믹 시기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굉장히 급락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점을 좀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되는 이제 역별 추세에서 일정한 저항대의 추세를 맞으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2000포인트 정도라고 하면 팬데믹 시기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다는 것인데, 어쩌면은 금리가 그것보다도 이제 더 강하게,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이하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좀 박스권으로 좀 예전에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팬데믹 시기 전까지 2000포인트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성장 종목도 여전히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과도한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쉽게 이제 뭐 그 저가 매수를 좀 잡기보다는 방어적인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요. 실적 항상 이럴 때는 다른 종목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접근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현금 보유량을 좀 많이 현금 보유량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의 하락이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접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방어적인 매매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세성 이사님. 자, 공포라는 네. 단어가 떠오를 만한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국은 시장의 추세를 조금 더 끝까지 지켜보는 게 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IT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뭐 특별한 경우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강한 반등세가 나오기에는 좀처럼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조금 되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외국인이었으면 기관 투자자들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뭐 강력한 드라이버를 좀 걸기에는 굉장히 이제 거래량들이 적기 때문에 우선 그 무엇보다도 이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먼저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근데 이제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되면
그래도 이제 순차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킹이 잡히고 그러면 개별주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해야 되나 단기간 안에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등의 유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V자 반등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U자형의 이제 반등을 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빠르고 깊게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V자 반등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그때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처럼 V자 반등은 너무 욕심이다. 그러면 U자형의 반등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U자형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분히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김태현 대리님. 지금 참 뭐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에는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또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유 부분이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좀 이익으로 좀 남는 상황이 있고요. 또 성장 동력으로는 배터리 적자 부분이 좀 축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터리 부분이 뭐 적자이긴 합니다만은 전분기 대비해서 40% 증가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추세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가가 계속해서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그 정유업체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만 좀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만 소외된 부분이 뭐냐면은 배터리 적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재평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잘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20만 원 정도 선을 지지선으로 잡고 지금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가 급등세와 함께 SK 이노베이션도 골든크로스까지 나왔고요. 잠시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이틀 전에는 다시 한번 큰 양봉이 나와주면서 방어적인 가격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도 좀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한 번에 이제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기간을 주면서 이제 흑자 전환, 배터리 부분에 이제 흑자 전환이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기자님.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카본이라고 하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뽑아왔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섹터를 좀 찾아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쪽이 조선 쪽이 아니었나. 결국 이제 견고한 수주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 혹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진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쪽도 굉장히 좋게 보지만 사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서 1년 뒤, 2년 뒤에, 3년 뒤에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러한 종목들보다 지금 당장 그래도 조금 빠른 순환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선 대형 주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 한국카본은 아무래도 이제 이 낚싯대 재료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선 혹은 자동차 또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우주 항공까지 지금 접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폭발적인 갑작스러운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조선사들의 수주를 받음에 있어서 대우조선해양 쪽의 수주를 이제 처음으로 지금 받은 상황. 그러면 그동안에 냈었던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으로 지금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 기자재 안에서 한국카본이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 한국카본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